안녕하세요 여러분, 구운단추입니다. 오늘은 제가 단발 가발을 착용을 해볼까 합니다. 와, 사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단발병이 와요. 제가 머리를 한번 자르면 기르기가 쉽지가 않아서 자르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러기에는 단발머리가 너무 예뻐 보여서 단발 가발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건 협찬받은 건 아니고 제 돈 주고 사서 하는 솔직한 리뷰입니다. 그리고 여기 얼마 전에 전밴드는 상처가 지금 잘 아물고 있어요. 다음에도 리뷰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같이 가발 착용하러 가보실까요? 고고고! 일단 이렇게 박스로 왔는데 아직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오, 일단은 가발걸이, 집게, 빗, 이거는 머리망인 것 같아요. 오, 되게 핑크핑크한 박스에 들어가 있어요. 아, 상자 너무 예쁘다. 따라라라, 따라라라. 오! 머리 뭉탱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저 가발은 진짜 처음 사보거든요. 오, 되게 부드러운데요, 생각보다? 그리고 제 지금 머리 색깔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는 이렇게 집게핀으로, 똑딱이핀으로 고정을 할 수 있네요. 이 머리망을 하는 데가 상당히 굴욕적인 것 같던데 긴장되네요. 너무 굴욕적이어서 이게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지 아닌가 모르겠어요. 머리를 양갈래로 높게 묶어달라고 합니다. 같은데? 됐다. 써서 이거를 머리띠처럼 아! 아하하하, 창피해. 실핀 같은 걸로. 되게 이상하다. 약간 삭발하면 저 이런 느낌일까요? 잠깐만. 앞머리 너무 긴데? 어떤가요, 단발이? 우와. 너무 어색해요, 지금. 진짜 단발로 자른 것 같아요. 오,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요? 근데 이게 약간 귀 뒤로 넘겼을 때는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이렇게 좀 너무, 뭐라지? 머리가 너무 커 보인다랄까? 그래서 좀 귀 뒤로 넘기면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와, 생각보다 좀 짧은 것 같아요. 저는 길 줄 알았거든요? 한 이 정도? 턱까지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짧고 약간 숏컷 느낌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 단발 안 어울리고 긴 머리가 낫지 않나요, 여러분? 엄청 어색한데요, 지금? 그리고 느낌이 여기가 꽉꽉 찬 느낌이랄까? 아, 모자를 써볼까요? 모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리가 생각보다 훌렁훌렁하지가 않아요. 저는 되게 훌렁훌렁할 줄 알았는데 와, 되게 안 벗겨질 것 같아요. 어떤 리뷰에서 보니까 이거 쓰고 놀이기구를 탔는데도 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머리가 완전 착붙! 딱 달라붙는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모자까지 쓰니까 겨울에 완전 따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름에는 진짜 덥긴 더울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벌써 저 땀나는 것 같은데 완전 따뜻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뒷모습도 봤는데 뒷모습도 이렇게 가발인지 모를 것 같아요. 옛날에 한 번도 써봤어요. 제가 한 번 써봤다고 그런지 다시 두 번째 써보니까 그렇게 막 어렵지도 않고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스타일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반묶음이랑 그냥 묶어볼 건데요. 한번 반묶음을 해볼게요. 집에 있는 핀을 한번 꼽아볼게요. 반묶음 하는가요? 그리고 그냥 묶어보기도 해볼게요. 꽁지머리. 꽁지머리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반묶음이랑 꽁지머리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발을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